43번 문제 볼게요. 슬러지 반속률 계산하는 공식 XR 빼기 X분의 S 빼기 SS죠. 자, SS는 없으면은 네, 없으면 지우시면 돼요. 무시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XR 이게 뭐예요? 반속 슬러지 부유물 농도. 그다음에 MLSS 이게 X 값이 되죠. 그래서 우리 9576 빼기 2000분의 200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반속률이 나오겠네요.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? 0.2639 나오죠. 그럼 퍼센트로 바꾸면 100 곱해주면 되니까 26.39%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. 44번 볼게요. 자, 요 문제는 우리 보통 상하수도 계획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번에는 방지 기술에 나왔어요. 랑게리아 지수 그러면은 얘는 어떤 관이 있으면 이 관이 부식되냐, 혹은 여기 침전이 일어나서 스케일이 생기냐,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지표예요. 그래서 관의 부식에 관련된 지표더라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랑게리아 지수는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은요, 이 탄산칼슘, 그러니까 CaCO3가 포화 상태인지, 과포화 상태인지, 불포화 상태인지, 그걸로 아는 거거든요. 자, 탄산칼슘이 예를 들어서 과포화다. 그러면은 더 많이 녹아 들어갔죠. 그럼 뭐 되겠어요? 다시 앙금 침전으로 바뀌어서 스케일이 발생할 거예요. 그다음에 CaCO3가 포화 상태다. 그러면은 뭐 평형 상태 거고, 만약에 덜 녹아 들어갔다. 불포화 상태다. 그럼 더 녹아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? 이렇게 스케일 낀 것도 역시 이온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니까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과포화인지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알수 있는 게 랑게리아 지수 LI 값입니다. 자, 그러면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? pH를 빼줘서 계산해요. 이때 A는 실제, actual의 실제고요. S는 스탠다드. 그래서 이제 실제 pH에서 기준 pH를 빼줘서 계산을 해요. 그러면은 이 실제 pH는 측정한 거고, 기준 pH는 뭐냐? 이제 이 탄산칼슘이 포화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한 pH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값을 빼줬더니 LI 값이 0보다 작더라.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? 0보다 작다. pH가 실제가 기준보다 더 낮은 거죠.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? 네, 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때가 뭐냐? 불포화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LI 값이,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더라. 그럼 어떻게 돼요? 기준보다 pH가 더 높은 거죠. 그러니까 이때는 탄산칼슘이 과포화 상태에 더 녹아 들어가서 뭐가 생겨요? 스케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랑게리아 지수를 어느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냐? 그러면 마이너스 1.5 이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1번. 랑게리아 지수랑 실제 pH와 이론적 pH를, pH의 차이를 말한다. 맞죠? 랑게리아 지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였어요? 뭐가 나온다고요? 0보다 클 때는 과포화 상태였어요. 그래서 뭐가? 스케일이 발생했죠. 그래서 이 스케일이 탄산칼슘 피막이기 때문에 형성되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. 반대로 3번에 마이너스 값, 0보다 작을 때는 불포화 상태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? 네,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 4번 볼게요. 부식성이 강할 때는 랑게리아 지수는 pH, 칼슘, 경도, 알칼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. 네, 요런 것들을 바꿔주면 LI 값이 변하겠죠. 그러면서 한마디로 부식성이 나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4번도 맞네요. 네, 45번 볼게요. 염소소독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 나왔죠? 자, 염소소독 어떤가요? 염소소독은 잔류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소독력이 있는 잔류염소를 끝까지, 어디까지, 급수지까지 전부 다 갖고 갈수 있죠. 그래서 1번 맞고요. 자, 2번 총 용종 고용률이 감소한데 이게 틀렸네요. 증가합니다. 우리 염소소독은 염소를 주입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물에 녹아 들어가죠. 그러니까 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HOCl이나 OCl- 같은 이런 이온 물질이 생기니까 이 이온 물질이 뭐예요? 결국에는 DS, 용종 고용물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OCl-라든가 여러 가지 이온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는 게 맞죠.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. 자,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.